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육군 대장 출신 거수 경례로 여러분께 충성이라고 경례했습니다. 저의 충성의 대상은 여기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충성이라고 경례했습니다. 국군의 고향 충남입니다. 충남에는 논산훈련소에서 국군을 시작하고요. 계룡시에 가면은 육해공군 본부가 있어서 육해공군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에 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여러분도 기분 좋지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KTX로 오면서 천안을 지나오는데 시가 19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9절. 저 한때는 시를 좀 했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저 하늘에 별이 되었네. 그대의 피는 이 땅에 꽃이 되었네. 그대의 숨결은 내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네. 멋있죠? 누구에 관련된 시인지 알겠습니까? 유관순 열사를 관계된 시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용기와 결기와 애국심 또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와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이요. 3.1 독립의 정신이요. 5.18 민주화 항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3.1 운동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 다시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 다시 세우고 민생을 다시 세우고 한반도의 안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 누구와 함께? 이재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3.1 운동 정신으로 세우자 해서 구호도 제가 한번 외쳤더니 유행어가 됐어요. 저는 1번, 최고위원 1번, 이재명 대표는 3번. 일찍 일찍 투표 화삼. 일찍 일찍 투표 화삼. 일찍 일찍 투표 화삼. 이렇게 외쳤더니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일찍 일찍 투표 화삼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한일 동맹을 표현한 국민의힘과 맞서 싸워서 제가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국민의힘과 싸울 사람 누구입니까? 네, 윤석열 정부 졸속으로 대통령실 이전할 때 누구와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웠습니까? 김병주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 분연히 일어나서 3.1 독립정신으로 싸울 사람 누구입니까? 네, 김병주입니다. 김병주가 할 수 있습니다. 충남 도당, 충남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지요? 네, 같이 만들어 냅시다. 오늘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파리에서 금메달 소식입니다. 네, 펜싱에서. 어제 제가
1번, 1번, 1번 찍으면은 1번의 기운이 가서 파리에서 1등하고 금메달 딴다 했습니다. 오늘 1번, 1번, 1번 찍어서 더 금메달 따게 하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가대표 오상욱 하면 장하다, 장하다 세 분 외쳐 주십시오. 국가대표 오상욱! 장하다, 장하다, 장하다. 감사합니다.